한적한 농촌 마을. 입구에 있는 이 집 부부는 폐암과 전립선암으로 얼마 전 숨졌고 그 옆집 사람은 유방암, 또 그 옆집 사람은 폐암이 발병했습니다. 골목 뒤 세 가구도 최근 잇따라 가족들에게 암이 발병해 숨지거나 투병 중입니다. 막 부잖아, 이거라면 그냥 가래가 여기 항상 있고라니까 이 숨이 그냥 멎으려고 하지 뭐 아주. 주민들은 이 마을에 생긴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화근이라고 지목합니다. 바로 바라다 보이잖아. 우리 창문이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. 무슨 연기가 나면. 설마 했는데.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이렇게 한 4, 5개월 입원해서 다가 죽은 거예요. 이 순간에도 소각장은 가동되고 주민들은 원인 모를 암에 잇따라 쓰러지고 있습니다. 요 근래 이분뿐만 아니라 저분도 그러고. 그 우리 저 당숙모분도 알지도 얼마 안 알으셨어. 알다 보니까 혈액암이라는 거예요. 너무나 이게 주민들이 엄청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. 실제로 90년대 후반부터 북이면 반경 3km 이내 폐기물 처리 업체가 세 곳이나 생겼습니다. 현재 하루 처리 용량만 500톤이 넘습니다. KBS가 국립암센터 기록에 근거한 환경부에 북이면 주민 암 발병률 자료를 입수했는데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의 식도암 발병률이 전국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위암과 폐암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30% 이상 발병률이 높았습니다. 환경부는 전국 최고 소각장 밀집지에서의 이처럼 뚜렷한 건강 적신 후에 사상 첫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제는 소각장에서의 오랜 기간 배출된 다양한 유해물질 가운데 주민들을 사지로 내몬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유해물질의 종류가 이제 그 자동차 배기가스나 아니면 기타 다른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성분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. 소각장의 영향만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, 연구 방법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해요. 주민 통보를 시작으로 환경부는 조사 계획을 수립한 뒤 의료와 환경, 분석 등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을 공모해 조사에 나섭니다.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.